자,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뒤출부 64강전 둘째 날 다섯 번째 경기 챌린저스 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오더 전달을 못 받아서 오더는 발표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경기 일단 챌린저스 초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아, 힘드네요. 잠깐 나가서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 숨이 차네요. 다섯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나 힘드네요. 아, 투수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이 61번 박찬호 선수 등분을 들고있대요. 네. 포수는 63번이고요. 자, 예, 오다는 전달되는 대로 설명. 투구폼이 어떤가요? 잘 던진다고 해주세요. 잘 던지시네요. 아, 예. 예. 뭐, 손목으로만 예, 잘 던지시네요. 저것도 능력이죠. 아, 그죠. 저기서 이제 자체랑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더 좋은 공을 던지실 수 있죠. 저희 그 투수 동영상 유튜브 중에 어떤 영상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케이어 코치의 제동정 오수호 코치 예. 제 동영상을 추천해드리고 싶죠. 오수호 코치 동영상 아직 지금 뭐 몸 푸는 거 위주로 네. 지금 나가 있지 않나요? 몸 푸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동영상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아유, 그 몸 푸는 게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챌린저스의 성공으로 다섯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수비 위치를 조정해주는 포수, 퍼펙트의 포수. 자, 그리고 야, 이렇게 공성되는 볼. 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구가 아 네네. 네, 릴리스 포인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셔가지고 네. 두 개밖에 못 봤지만 지금까지는 장덕진 선수네요, 투수. 네네. 괜찮아요, 저 정도. 김필규 선수고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이필규 타자. 김필규 타자입니다. 김필규. 아, 김필규 타자. 네. 죄송합니다. 제 오더지를 지금 방금 받아서. 네. 이필규 누구죠? 제가 아는 사람이 이필규란 사람이 없는데. 자, 챌린저스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필규 방금 안타를 치고 나왔고요. 2번 김치수, 3번 이상효, 4번 강민진, 5번 이덕현, 6번 유대열, 7번 김시진, 8번 조성현, 9번 정재우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포진돼 있습니다. 7번 타자 김시진 선수는 레전드 이름이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자, 견제. 세이. 자, 2번 타자 김치수. 인천 퍼펙트 팀의 투수는 장덕진. 자, 볼 빠졌고요. 인천 퍼펙트 팀의 수비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장덕진, 포수 이근혁, 1루수 김영환, 2루수 김경호, 3루수 홍요셉, 유격수 조성윤, 좌익수 김준영, 중견수 이홍수, 우익수 장광문. 이상 9명 선발 라인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준비 자세가 특이하시네요. 장덕진 투수.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이제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이 장덕진 투수가 그 사인을 주고받을 때
킴벌이죠. 예예. 어제 사실은 저희 중계했던 팀 중에 어떤 팀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 자 61번 대 61번의 대결이네요. 2구 쳤습니다만. 아, 윙스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추고, 자, 한 베이스씩 더 추가하는 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자는 말루. 어, 좌측, 좌중간, 우측. 골고루 안타가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 강민진 타자도 아주 잘 툭 갖다 대는 코스별로 좋은, 예, 좋은 네. 타격을 보여줬어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이덕헌 선수. 어, 공 뒤로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한 점 먼저 선취하는 챌린저 스팀. 자, 폭투로 일단 점수를 줬어요. 조금 아쉬운 포구였네요, 투수가. 뭐 사인 미스인지 아니면 사인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포수가 응대를 못한 건지 대응을 못한 건지. 사인 미스는 아닌 것 같고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블로킹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우, 아, 나이스 볼. 볼 좋네. 자, 타자 이덕헌. 마운드에는 장덕진. 자, 2, 3루 높은 전화구. 전화구 구속도 88km까지 나오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장덕진 선수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스윙하는 헛스윙하는 이덕헌 타자. 이게 대회를 막 10개 막 이렇게 10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발음하기 어려운 성함들이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좌익수 중견수. 아, 좌익수가 잡네요. 좌익수가 잘 쫓아와서 투아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왔고요. 한 점 더 추가하는 챌린저스. 이덕헌 선수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2대1. 아, 주자 뛰었어요. 아, 아쉽네요. 송구가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라인 바깥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제 아웃을 못 시켰죠. 타석에는 6번 타자 유대열 선수. 쳤습니다. 뒷망을 때리는 파울. 좋네요. 자, 장덕진 투수는 빨리 끝내야겠죠, 이대로. 끝내야죠. 쳤습니다. 좌측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쳤습니다. 아, 2루도 잡았어요. 직선 타 아웃으로 3업 공수 교대 2대 말. 인천 퍼펙트의 반격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는 다섯 번째 게임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 대 챌린저스의 경기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챌린저스의 공격으로 수원 일단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공격을 챌린저스가 이제 어떻게 막아내느냐. 자, 오늘 챌린저스의 선발 투수 이상효 선수거든요. 네. 홈이 역동적이시네요. 다이나믹하시네요. 네, 다이나믹하시고 몸을 충분히 풀고 와야 되는데 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앞으로 좀 오라고 수비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네요. 우익수를. 네. 오라고 했다 다시 가라고 했다. 감독이시네요. 감독. 아, 감독님이신가요? 네, 팀 감독님이시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우익수인 김시진 선수를 나오라고 했다 들어가라고 했다. 자, 다석엔 1번 타자 홍요셉 선수. 초구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 빠지는 볼. 구속 114km. 네, 직구 구속 114km. 변화구와 잘 절묘하게 조화를 한다면 치기 쉽지 않은 볼이 될 수 있죠. 예, 좋은 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구 쳤습니다만 뒷구멍 맞힌 파울. 손목을 투수가 잘 쓰네요. 감독님, 제가 봤을 때는 사회인 야구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시네요. 네. 아, 멈쪽으로 투볼 원스. 자, 홍영섭 타자도 계속 지금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몸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높이 뜬 공 일루수. 일루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홍영섭 선수. 자, 일루수 안정감 있는 플레이 좋네요. 7번 김필규 선수죠. 이상효 선수가 손목을 잘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손목을 잘 쓰면 볼 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장망이가 쉽게 중심에 맞지 않는 이상 볼이 타구가 잘 나가지가 않죠. 네, 다석에는 2번 타자 조성현. 아, 초구 스트라이크. 공격도 좋아요. 자, 챌린저스의 이상효 투수 일단은 본인 페이스대로 잘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3루수. 아, 파울. 자, 이상의 투수 템포도 본인 템포로 끌고 오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거죠. 예. 네. 직구 변화구 직구 구속도 괜찮은 편이고요. 아, 이번에 너무 급했어. 저런 게 많으면 투수한테는 불리하죠. 조성현 선수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볼이었기 때문에 예. 자, 조성현 타자는 어떤 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윙 삼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상혁 투수. 자, 조성현 타자를 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투업! 방금 볼은 체인지업 같은데 아, 아주 좋네요. 자, 3번 타자 김경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상효 투수 지금까지는 뭐 군더더기 없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좋은 볼이에요. 아, 초보 카운트 잡는 게 연륜이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예. 노련미가 있네요. 아, 템포도 빠르고 아, 근데 이렇게 빠지는 공이 아쉽죠. 네. 네, 저렇게 템포가 빠르면 일단 수비들이 네. 지루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집중력 있게. 네. 자, 우리 김시진 우익수 위치를 계속 바꿨는데 쳤습니다. 아. 많은 1루를 벗어나는 파울. 우측 라인을 벗어나는 파울. 볼에 힘이 있네요. 네. 네, 힘이 있으니까. 김시진 우익수
준비 자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냥 가만히 수성자대로 네, 서 있기만 하고 있어요. 볼 원 스트라이크. 와, 잘 참았어요. 예. 잘 참았어요. 김경호 타자 잘 참았습니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상효 투수 3번 타자 김경호까지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3자 범퇴로 1회 말 수비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는 2회 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챌린저스가 2점을 뽑았고요. 1회 말 퍼펙트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이 챌린저스의 이상효 투수에게 3자 범퇴로 물러나면서 무실점으로 다시 챌린저스의 2회 초 공격이 이어집니다. 7번 타자 김시진 선수부터 아 우익수죠. 아까 이상효 투수가 네. 앞으로 나와라고 했던 감독님한테 네. 타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수비치를 인천 베이스볼 인천 퍼펙트도 계속 이제 변경을 하고 있네요. 자 안방만인 포수가 수비치를 잘 조정을 해주고 투구를 시작합니다. 약간 몸쪽으로 떨어지는 볼 이번 경기는 양팀 선수들이 모두 상당히 조용하네요. 네, 그러네요. 전 경기랑 확실히 차이 나네요. 선수들도 인천 퍼펙트는 교체 선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챌린저스 교체 선수들이 있는데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본인이 아 토스 아웃! 아우 투수가 좋아요. 장덕진 투수가 기본기가 돼 있네요. 본인 왼쪽으로 공이 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타트를 하도록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2루수가 잡더라도 네. 아, 바로 그냥 우측으로 좌측으로 흐르자마자 바로 스타트를 걸었어요. 그렇죠. 어, 좋은 수비 모습을 보여준 장덕진 투수.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조성현 선수. 초구는 볼. 자, 이구. 아. 참, 그건 무슨 주인인가요? 아, 안 되죠. 저런 공을 던지면. 아, 그런 공을 네. 던지면 안 된다. 장덕진 투수에게. 네. 네. 그런 볼을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들었나 봐요. 쓰리볼을 연달아 던지네요. 볼이 되더라도 힘있게 공을 투수는 공을 던져야 된다. 아 힘있게 네. 버리는 볼이라도. 네. 아 볼넷 네. 연속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는 장덕진 투수. 8번 타자 조성현은 볼넷으로 1루까지 진출을 합니다. 자 다음 타석은 9번 타자 정재우 선수.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는데 수비형인가요? 아니면 발이 아우 좋은 볼이 있어요. 왜 이런 좋은 볼이 있는데 스트라이크 볼넷을 내줬을까요? 근데 투수 본인도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송구. 오, 아, 아, 잡았으면은. 아, 그리고 부딪혔습니다. 타이머 렌치고요. 아, 지금 바운더. 나이스 볼. 나이스 볼이네요. 일단 키가 있어서 그런지 네. 장덕진 투수가 네. 볼의 각도가 좋네요. 높인 삼진으로 정재호를 돌려세우는 장덕진 투수. 투아웃. 주자 2루에서 1번 타자 김필규 선수. 첫 타석에서 안타로 출루했던 김필규. 오늘 두 번째 타석. 오, 쳤습니다. 오, 코스 좋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아, 송구가 잘못 전달되면서 아, 송구가 코스가 가만히 서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게 코스는 쫓아갔었어요. 1루 쪽으로. 자, 이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김필규. 1타점 적시타. 다음은 타석의 김치수. 방금 센터 중전수 앞에 안타였죠. 자, 2번 타자 김치수. 첫 타석에서 삼진이었고요. 견제해보는 장덕진 투수. 이게 제가 중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중계 방금 전에 해놓고도 중견수 앞으로 갔었는지 아 저희 쪽으로 오네요. 네. 저희가 그 화면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기록 바로 뒤에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컨테이너 바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 모습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아우 스윙. 아 오소 해설위원 모습은 보이네요. 가장 오른쪽.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건데. 아, 저분요? 이게 제 모습이군요. 어, 아, 높게 공 빠졌고요. 1루 주자는 2루까지. 여유 있게 어,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는 뛰지 못합니다. 김필규 주자는 2루까지. 전 팀 포수들이랑 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이근엽 포수요. 네. 아니 이 정도도 잘 하시는 거죠? 아 저는 못 치면 그래도 빨리 뛰어가서 아, 제 빠르게 플레이를 네, 해야죠. 네네네. 네. 다음 플레이를. 네. 자, 타석 아 아우. 타석 스윙 삼진 아웃!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장덕진 2회 초 챌린저스의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2회 말 인천 퍼펙트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어. 아. 후배 나고. 어,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비추부 64강전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을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 대 챌린저스의 경기 2회 말 경기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이근혁. 아니요. 예, 네, 이근혁 선수. 자, 스코어는 어느덧 3대 0으로 벌어졌고요. 이상효 투수, 감독 겸 투수가 아우 좋은 분이네요. 베이스볼이에요. 네. 노련미가 있는 투수가. 나가다 멈출 수밖에 없는 네. 볼을 던지네요, 진짜.
노볼 투 스트라이크. 해상구. 루킹 사진이 아니네요. 아, 저는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 심판 주심을 보시는 심판위원이 그 보통 이제 짠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삼진을 짠다고 네. 하는데 그 삼진 콜이 아까 이거 좀 비슷해. 약간 이렇게 숙였다가 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진인 줄 알았는데 파울. 안 째셨네. 아니 심판위원 저 지금 주심을 보시는 심판위원님이 삼진 콜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투수 앞 땅볼 투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웃. 혹시 팀의 감독이라서 그런지 틀리네. 여유가 있으시네. 네, 여유가 있으시네. 이상용 감독 겸 투수. 네.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네. 그러네. 네. 투수는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포수가 프롬프터가 좀 풀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또 우리 이상용 투수는 3루수와 몸을 풀려. 와. 카메라 감독님들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저희랑. 타석에는 5번 타자 장덕진 상대편 투수죠. 스몰. 자 2구 스트라이크. 2구 변화구. 와 좋네요. 볼이 좋네요. 비록 볼이 되긴 했지만 좋은 볼이에요. 예. 야 커브가 저 정도로 제구가 되면 서인에서는 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야, 안 속았어요. 장덕진 조카 타자. 자, 사구 쳤습니다만 높이 뜬 볼 뒷망을 맞히는 파울. 자, 이제 바람은 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낮에는 저희가 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외야의 뜬볼을 처리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바람은 좀 잔잔해진 것 같고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게임 진행되면서 풀 카운트까지 갑니다. 같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야 다이빙 캐치를 하시네요. 투수가 다이빙 쉽지 않은데. 자 5번 장덕진 타자까지 투수 땅볼로 돌려 세우고 투아웃을 잡은 챌린저스.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준영. 이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3회 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챌린저스 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경기 3회 초 챌린저스의 공격 이어드리겠습니다. 선수차는 3번 타자 투수
이상규 선수네요. 자, 사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첫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사회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인 야구도 사실 야잘잘이거든요. 네. 야구 잘하는 선수가 모든 포지션 다 잘해요. 네. 이상규 선수 타격도 뭐 첫 타석에도 홈런, 아, 안타를 쳤지만은 뭐 다이빙하는 거 보니까 수비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투수도 잘하시고 타격도 1회 중견수 앞에 안타를 쳤거든요. 네. 아, 보기도 잘 보네요. 그러네요. 송구안도 좋아요. 다 갖추셨네요, 야구. 네. 부럽네요. 자, 하나 지켜보면 아, 볼래. 야, 진짜 팀에 모습, 이런 감독이 있는 팀은 잘할 수밖에 없죠. 팀원들이 부담돼요. 그죠? 못하면 자, 4번 타자 강민진 선수 첫 타석 우익수 앞에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자, 빠졌고요. 스킵도 상당히 좋네요. 이상요 일루주자 거기에 주루까지 잘하시면 뭐 5 트리인데요. 쳤습니다. 우익수 방면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야, 이게 지금 수비수가 없는 곳에 계속 떨어지네요. 자, 방금 1루 주자 이상효 선수도 네. 주루 플레이를 아주 잘해줬어요. 네.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중간까지 나왔다가 네. 떨어지는 거 보고 2루까지 안전하게. 아, 주루 잘하시네요. 다 갖추셨네요, 양호하시는 분. 얼굴은 저보다 조금 떨어지네요. 5번 타자 이덕현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희생 플라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자 무사 2루에 위기에 놓인 투수 장덕진 선수 작게 형성되면서 투볼 스윙 스윙 날카롭네요.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아, 공 뺐습니다만은 던지진 않았네요. 야, 2루 주자 이상현 선수가 엄청 흔들고 있어요 지금. 빨라요, 정신없게. 네, 지금 네.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투수를. 쳤습니다만은 뒷공을 때리는 파울. 투수 입장에서는 이제 투구하는데 이제 집중을 못하죠. 저렇게 주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야. 챌린저스의 이상효 감독. 아, 야구 잘하시네요.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선상 앞에 안타. 자, 커트를 했고요. 2루 주자는 3루까지 여유 있게 홈인. 한 점 추가하는 챌린저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 안타를 기록하는 5번 타자 이덕현 선수 자 이렇게 또 1타점을 기록하네요. 잘 치셨어요. 바깥쪽 코스는 그대로 밀어서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유대열 선수 쳤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가 되나요? 갈랐습니다.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공은 펜스까지 올라가고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도 3루 돌아서 홈인. 자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브. 3루타 2타점 3루타를 때리는 유대열 선수 두 점 더 추가해서 스코어는 6-0. 야 유대열 선수 힘이 있어요. 좌월 3루타를 때려버리네요. 사실 전 타석에서도 그 이루수 직선타 이루수가 그렇죠. 잘 걷어내서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 그 이루수 직선타로 끝났지만 잘 맞았거든요. 잘 맞았다고도. 자 투수를 교체는 아닌 아 하려고 하는 교체네요.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좌익수가 올라오는 것 같고 네 좌익수와 투수가 교체네요. 교야 네 맞교대를 하는 것 같네요.
왼손 투수.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이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좌익수를 보는 김준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우소 해설위원이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좌완이시고 일단은 팔 회전이 뒤에서 짧은 건 상관이 없는데 앞에도 짧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볼 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타자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상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투구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완 투수들은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타자는 7번 타자 김시진 선수. 첫 타석에서 1루수 땅볼로 물러났고요. 자, 초구 중요하죠? 일단은 볼을 던졌고요. 자, 3루 상황에서 이제 2구 약간만 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스트라이크 되는 볼이었는데, 자, 3구 아 낙대 영상 너무 봉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고민하면서 챌린저 3점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7-0. 급하게 투수를 장덕진 선수에서 김준영 선수로 바꿨는데 아직 몸이 덜 풀리신 것 같아요. 던지시는 게. 네. 자, 3볼에서 하나 기다리겠죠? 아,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습니다.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자, 볼넷을 내주는 김준영 투수. 김시진 타자 볼넷으로 출발합니다. 자, 3회 초 공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은 공격이 길어지면 수비가 길어지면 힘들어지죠. 힘들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이제 실책하는 확률도 높아지죠. 자, 좌 투수라서 주자가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 아, 왜 2루 안 던졌을까요? 아, 2루 또 빠졌어요. 1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오나요?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챌린저스. 아, 지금은 왜 글쎄요. 2루를 안 던졌을까요? 글쎄요. 2루를 왜 안 던졌을까요? 지금 2루수와 유격수 모두 지금 2루에 가까이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자, 아쉬운 플레이네요. 땅볼을 치고 2루까지 진루한 김시진 선수. 조성현 선수인가요? 네, 조성현 선수. 타석에는 9번 타자 정재우. 스트라이크 하나 보자 놓고 볼을 던지면서, 자, 지금 방금 전 상황은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네. 선행 주자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인데 왜 일부러 던지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아, 스윙. 아, 나이스 코브.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준영 투수. 정재우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 올렸고요. 다음은 1번 타자 김필규 선수. 오늘 2안타 치고 있는 김필규. 아, 김필규 선수 이번에 또 안타 치면 3안타 경기인데요. 길어지면 아까 뭐 우소연 말씀하셨다시피 집중력이 떨어져요 수비수들이. 그렇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뛰지 못했고요. 불안해지만 그래도 잘 잡았어요. 네, 우익수가 잘 잡아줬네요. 네. 처리를 잘했습니다. 주자는 2루에서 묶여 있었고. 뛰어오면서 포플라이로 투아웃을 일단 잡았고요. 다음은 2번 타자 김치수 선수. 오늘 삼진만 2개 기록하고 있는 김치수. 자, 우리 유배 맞을 뻔했네요. 볼 원 스트라이크. 자신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치수 선수. 자기 볼만 노리고 스윙을 해야죠. 아, 볼 잘 골랐어요. 공에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양팀 선수는 다 양반들인가 봐요. 아, 그런 거 굉장히 좋네. 네. 아, 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준영 투수. 이렇게 3아웃 잡아내면서 길고 긴 수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3회 말 반격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챌린저스 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경기 3회 말 챌린저스, 아, 인천 퍼펙트 팀의 반격. 7번 타자 김용환 선수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수 이상효, 챌린저스 이상효 선수 후보에 꽉 막혀있어요. 네. 구속도 구속이고 제구력과 변화구 컨트롤이 되니까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7번 타자 김영환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자,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떨어지네요. 네. 타자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받쳐놓고 친다는 생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고, 아, 변화구가 좀 빠졌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제3구도 크게 빠지는 볼. 자, 김영환 타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민 선수는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또 잡으려고 들어오겠죠. 들어가야죠. 예. 그렇죠. 아, 왜 이걸 예상을 못할까요? 이상용 투수가 직구를 지금 직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에 노렴이로 이제 변화구를 지금은 직구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볼 원, 그러니까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변화구 제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변화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3, 2 풀 카운트까지 갑니다. 이상효 투수를 노련하네요. 노련하네요. 쳤습니다만 높이 뜬 공, 투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파울. 자, 풀 카운트까지 일단 끌고 왔고요. 어떤 구질을 선택하게 될지 이상민 투수. 빠른 볼로 찍을지. 찍었습니다. 아, 빠른 볼로 찍은 걸 아우 제 아 중견수 빠쳤어요. 그 사이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는 못 가네요. 못 가네요. 돌아오네요. 아, 직구 빠른 볼의 직구를 아까 놀이 변화구 타이밍에서 뺏을 내지 못했는데 빠른 볼을 노리고 있었군요. 그러네요. 네. 그것만 노리고 있었군요. 김영환 타자 노련하게 또 노려쳐서 안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8번 타자 이홍수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아, 나이스 볼입니다. 몸초. 최고 스트라이크로 잡아냈고요. 투수가요. 강민진 투수가 바닥에 떨어졌던 미트를 끄집어올리네요. 영혼까지 끄집어올리네. 아니 근데 통과할 때 이미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는 맞는데, 아우 이번 볼도 좋은 볼이었어요. 예, 커트 안 했으면 루킹 삼진 당할 뻔했어요. 야, 이상효 투수가 변화구도 좋고 변화구 제구 직구 볼 끝도 좋고 구속도 좋고, 예, 구속도 좋고. 이용수 타자가 정말 하나만 노리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견제. 견제 동작도 상당히 빠르네요. 빨라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선수네요, 이상효 선수. 자, 투 스트라이크. 컷스윙 삼진. 아, 지금 나다웃인 줄 알고 뛰어가려고 그랬는데 1루에 주자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1루 주자가 만약에 스타트를 끊었다면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1루가 이제 비어있는 상황이라면 네. 성립이 되겠지만 1루 주자는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도루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1루 주자는. 자, 9번 타자 장광문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자, 이상우 선 투수의 9위에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이 완전히 말렸네요. 묶여있네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는 진루하지 못했습니다. 아, 유격수가 지금 바로 공을 잡자마자 뛰어오면서 타임을 외치네요. 여유가 있네요, 이 팀은. 그러네요. 네. 자,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장광문. 자, 원아웃 주자 1, 2루 타석에는 1번 타자 홍요섭 선수 첫 타석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타석. 자, 1구 자, 스윙. 자, 몸이 자꾸 나가네요. 타자 열려요. 네,
가니까 타자들이 네. 이게 직구 타이밍에 자꾸 나가니까 공이 뚝 떨어지니까 몸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스윙을 할 때. 자 이번에 또 직구를 꽂을지 변화구를 던질지. 직구죠. 아, 모르네요. 저는 직구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야 정말 잘 던지네요. 저 같았으면 여기에서 직구 하나 더 던질 것 같아요. 저도 더 가죠. 네. 하지만 변화구 던질 거예요. 이상의 투수는 바꿔줘. 아 직구 던졌네요. 받아쳐서 3루수 잡아서 태그 2루까지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웃 카운트만 하나 늘렸네. 왜 더블 플레이를 안 했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네. 그냥 2루로 던지고 2루가 또 2루로 던지고 그냥 더블을 그냥 했으면 공수교 되거든요? 아쉽네요. 저는 그냥 저도 아쉽네요. 자 2번 타자 조성현 선수 오늘 첫 타석 3진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아 1루관을 뚫었네요. 의수 앞에 한타. 아, 주자 2루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만에 하는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 잘 쳤어요 바깥쪽으로. 야 조성현 선수 본인도 웃는 게 야, 이거를 내가 쳤다 아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첫 타석에도 이렇게 칠 걸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내가 삼진을 당했을까 첫 타석에.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김경우 선수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 주자 1, 2루 투아웃 그리고 자 주자들 뛰었고요. 3루로 길게 아 공 빠졌어요. 하지 아 뛰나요 잡히나요. 자 홈승부 아 홈 던지질 않네요. 그 사이에 2루 뛰었던 주자는 3루까지 순식간에 점수가 나오고 주자는 3루까지 살아나갑니다. 한 점도 만회 하는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 안타를 치고 나왔던 조성현 선수 3루까지 어느덧 도착을 했고요. 4석에는 김경호 이상현 선수 순식간에 2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스윙이 힘도 그러니까 타자의 힘 그리고 투수의 노련함 그렇죠. 직구 타이밍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 스윙이 엄청 좋으시네요. 약간 빠졌어요. 자, 야, 저게 적볼이 타자들이 속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 속아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까지 끌고. 투아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수비수. 그죠. 네. 자, 챌린저스 여기서 끊어야 되는 입장이고 인천 퍼펙트 몰고 가야 되는데 아~ 쳤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중견사 앞에 안타. 아, 공 빠졌어요. 자,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가나요? 홈까지 아 유격수가 송구가 좋네요. 자 중견수가 지금 정재우 선수거든요. 챌린저스 정재우 선수인데 자 왜 이렇게 급했죠? 사실 3루 주자는 이미 점수가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는데 굳이 저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빼네요. 아 가차 없네요 챌린저스. 바로 빼네요. 챌린저스 가차없네요. 자 33번 김경수 선수가 중견수로 교체인 됩니다. 자 정재우 선수가 아니군요. 쇼스탑이군요. 조성현 선수입니다. 선수. 네, 26번 조성현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33번 김경수 선수가 중견수로 들어갑니다. 가차없이 빼네요. 가차없네요 네. 진짜. 왜냐면 지금 점수를 더 주면 안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한 번 절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절거든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볼! 3번 4번 타자 이금엽이죠. 네. 자, 첫 타석에선 투수 땅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이금엽 타자 이상효 투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실책들이 좀 쌓이면서 3실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쳤습니다. 많은 좌익 볼. 라인 밖으로 나가는 파울. 자, 이상형 투수 지금까지 1, 2회를 3자 범퇴로 돌려 세웠거든요. 네. 3회 말 공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안타들이 좀 쌓이면서 그런 플레이들이 쌓이면서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3루간을 가르는 안타. 3루 주자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인천 퍼펙트. 이근엽 타자 잘 쳤네요. 잘 쳤네요. 네. 잘 받아 쳤네요. 네. 이상효 투수 볼이 지금 읽힌 건가요? 뭐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투수를 바꿔주거나 타임을 한번 해서 끊어주는 게 어떨까 좋죠, 싶은데요. 그게요. 아우 좋네요. 구속이 떨어졌네요. 아까보다. 투구수가 이제 지금 43개를 넘어졌거든요. 까지 잡아놓고 지금 점수를 계속 지금 3연속 안타를 맞고 있거든요. 네. 끊어주거나 교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송구가 벗어나면서 1루 주자는 2루에 안착을 했습니다. 쳤습니다. 코스 좋은데요. 유격수 잡아서 유격수 떨구고 1루로 1루에서 또 빠졌어요. 자, 1루에 있던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인천 퍼펙트. 자, 타자 주자는 1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을 수 아쉽네요. 있었던 저게. 볼이었는데 자, 감독 이상효 투수 뭐 쉬운 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급해서 발 풀어보는 이상형 교수.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앞에 안타. 중견수 또 떠먹었어요. 이게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중경수 자리가 뭐가 있나요 오늘? 저기 뭐가 꼈나 본데요. 자 점수 차는 벌써 석점 차까지 줄어들었고요. 3점 금방이죠. 주자 뛰었고요. 일루로 던지지 않습니다. 쳤습니다. 3루 3루 라인 좌익선상 라인을 쭉 끊고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자 주자들 한 명씩 다 들어왔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타
김영환 타자 2루타를 뽑아내면서 점수는 한 점 차. 자, 한순간에 무너지네요. 이상혁 투수 7점을 줬네요. 네, 아니 보이지 않는 시책이 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안타도 꽤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네. 한 번에 끊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끊어온다고 말씀 그때 한번 타이밍 한번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이 감독이니까. 그죠. 아 공도 빠졌어요. 2루 주자는 3루까지. 자 이렇게 되면 자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로 넘어갔어요. 이게 사회인 야구가 감독을 하면서 투수를 하면 힘들 게 본인 교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건 모든 그 투수 하시는 감독들이 저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 교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쳤습니다! 좌익 수적 좌중간!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고 3루 주자 노민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갑니다. 3루에서 아우! 자 3루에서 태과 3루는 무리였어요 사실. 자 아웃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3루에서는 네. 무리였었어요. 자 점수 인정되면서 동점 3회 길고긴 3회 말 인천 퍼펙트의 공격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회 초 페르소나의 반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부수였습니다. 안타! 또 변화구에요. 아 근데 또 쳤는데? 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4회 초 이제 페르소나의 공격이 시작이 돼야 되는 아 챌린저스의 공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이제 오더지 제출에서 대타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오더지 자체 대기 선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심판위원분들과 기록위원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자, 지금 내부적으로 심판위원께서 양팀 감독을 모셔서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상황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동점까지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이 쫓아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인천 퍼펙트 베이스볼의 오더지에는 네. 대기 선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대타가 들어오면서 대타가 없는, 그러니까 오더지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그죠. 부정 타자가 발견이 됐고, 인천 퍼펙트에서는 부정 타자가 그러니까 대기 명단에 있는 줄 알고 대타로 썼는데, 이게 이제 저희 기록실에서 기록위원께서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 오더지는 없었어요. 네. 사실 오더지 교환을 사전에 경기 전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화성시장배는 공정하게 경기를 네. 진행을 하고 규정대로 경기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경기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